부장님께 좋은 음악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OYK119님의 사연입니다. 나는 2019년 3천만 원을 모아서 첫 투자를 하고 싶다. 2005년 24살에 취업해서 14년째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 탓으로 빚 갚기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드디어 올해 첫 적금을 들었어요. 종신보험 해약금이랑 박수를 받고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종신보험 해약금이랑 내년 적금 만기 해지금을 합하면 드디어 제 인생 처음으로 3천만 원이 모입니다. 투자를 시작해볼 수 있는 2019년 첫 주말을 꼭 수진 언니의 강의를 들으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시고 사연을 주셨어요. 이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처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첫 투자, 첫 적금, 처음으로, 그리고 첫 주말. OYK119님의 그 처음, 그리고 처음이 있으면 과정이 있으시겠죠? 그 처음과 모든 과정들이 꽃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분의 걸어가시는 길이 꽃날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황진이의 수록곡, 드라마 황진이의 수록곡 꽃날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신아 씨,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석사과정 중에 계시고요. 첼리스트 김경단 씨, 이 두 분을 모셔서 피아노 3중주로 꽃날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동그리 님이십니다. 나는 2019년 2천만 원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싶다. 왜 부자가 되고 싶으신지 사연을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군 복무를 다하고 전역을 앞둔 군인입니다. 군대 안에서 일과 시간 후 휴대폰 없이 책과 TV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TV 프로그램에서 유수진 작가님을 보고 기억에 남았고 도서관에서 우연히 작가님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읽고 금융 경제에 관심이 생겨났고 금융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요즘 유수진 작가님 동영상을 찾아볼 정도로 금융 지식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보라쇼를 통해서 또 다른 배움 그리고 직접 유수진 작가님과 전역 후 나의 2019년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싶습니다. 저의 동료들과 함께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이 동그리님의 사연을 받고 제가 어떤 곡을 선물을 하면 좋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게 기원을 해드리는 곡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다른 곡을 어떤 곡을 선물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군인이시라는 말에 행진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역 후에 살아가실 날들이 힘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복무하시면서 물론 힘찬 생활하셨겠지만 또 사회에 나오셔도 생활을 하실 때도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 곡처럼 힘차게 부자의 꿈을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풍당당 행진곡 그리고 출발이라는 뜻을 가진 디파추어 이 두 곡을 메들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역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사연입니다. 신용님의 사연인데요. 나는 2019년 여윳돈 700만 원을 모아서 가족이 다 같이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 부모님께서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일하시느라 해외여행 단 한 번 못 가보셨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며 아직 당신들의 마음은 젊다는 것을 여행을 통해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의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자녀가 되시겠죠. 저 또한 그렇고 부모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사연이었는데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챔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자녀분들도 챔피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개봉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퀸의 챔피언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굉장히 더 크게 뜨겁게 호응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 3중주의 마지막 곡이고요. 퀸. 챔피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챔피언이시라는 저희의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곡 연주하겠습니다. 챔피언 들려드리겠습니다.